야이야, 뭐라 차차차차 끊어졌구나. 와, 소천엽 같은. 야, 0.1초만 늦었어도. 으쌰쌰쌰. 어우. 집 앞에 산에, 먼저 산에 왔는데, 어우, 이 자리도 이렇게 능이가 나오는 자리였었어요. 이렇게 야산인데, 어우, 저기도, 어우, 이거를 어때 평생 동안 모르고, 여기서 나는지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와,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어우, 이제 잘 관리해서, 이 지역을 잘 관리해가지고, 특별 관리 지역으로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우리 산에도 능이가 이렇게 난다는. 야, 그래서 여태 안 나가지고, 어우, 안 와봤더니 이렇게. 야, 이제부터 특별 조치법을 적용시키겠습니다. 토닥토닥 시켜주고, 집 앞이라 갖고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왔는데, 아, 이렇게, 아, 어우, 굴이야, 굴. 굴. 어, 굴. 어우, 아, 부러졌다. 아우, 아니, 능이를 이렇게 캐야 되다니. 이렇게 캐는 능이가 있다니, 참.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기분 정말 아주 좋습니다. 능이는 썩었더라도, 이렇게 능이는 썩었어도, 우리 산에도 능이가 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 야, 아.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늦게 왔더니, 다 이래요. 맛이 가긴 했어도 백숙 해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고맙다. 우리 산에도 드디어 능이가 터졌습니다. 아, 또 다마나 저는 이렇게 능이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으로도 만으로도 아주 대 만족입니다. 대만족. 우리 산에도 능이가 나온다는, 자, 여기까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낯을 놔도, 낯을 놔도 이만한 거. 이야, 좋습니다. 아주. 오버액션. 어우, 우와, 좋습니다. 또 뱀이 있을지 모르니까 뱀이 또 있나 한번 손으로 파보고 채취를 이야 해보겠습니다. 느이님, 우리 느이님 따봉입니다. 따봉. 이야, 우와, 따보겠습니다. 으야, 야이야, 뭐라 차차차차 끊어졌구나. 우와, 소천엽 같은. 야, 0.1초만 늦었어도. 으쌰쌰쌰. 어우, 아, 이렇게 포자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아, 여기도 좀 이렇게 걷어주고, 이렇게 걷어줘야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고. 야, 이런데 무대기로 계셨어야지. 어떻게 혼자 계셨냐. 아, 아깝다. 응, 왜 혼자 계셨어? 애인이라도 데려다 놓고 같이 있었어야지. 아,
좋습니다. 어우, 낭 떨어지게. 우와, 오, 무섭죠? 와, 무섭다가 아니고, 야, 여기 느이 봐요, 느이. 느이. 와, 여기 느이. 느님을 보세요, 느님. 이야, 낭 떨어지기로 왔는데, 이야, 오, 아, 지금 아주 이제, 절정적으로 끝물이래가지고, 아, 어우,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아, 손님들이 벌써 아주 만찬을 즐기고 계시는구나, 만찬을. 만찬, 천찬, 만찬.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가랑잎 걷어주고, 내년에도 나오게. 어,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또 있습니다. 요새는, 요즘은, 뒷저거래 해가지고, 뒷능이 딴, 어우, 여기 뭐, 굴이야, 이씨, 깜짝이야, 이씨. 깜짝 놀랐잖아, 뭔 굴이야. 굴, 아, 이씨. 뱀굴인 줄 알았잖아, 뱀굴. 아, 깊숙이 아주, 이야. 우와, 소 혓바닥, 이거는. 소 천엽이 아니고 소 새바닥 같은? 이야, 어이, 깜짝 놀랐잖아? 깊숙이 쑥 들어가서, 꽤 큰 구미, 꽤 큰 깊숙하게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아주 차분차분히, 아주 천천히, 1m 간격으로, 1m 간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없는 데 가서 헤매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더 나아요, 이렇게.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저기, 아, 또 저기. 이 5일 만에 왔다 갔는데, 와, 5일 만에 손톱만한 거를 이렇게 실험 삼아 놔뒀더니, 와, 이렇게 크네요. 요 정도로 컸습니다. 5일 만에. 캐치, 어우, 뱀 있나 보라 했는데, 아우, 그때 땅땅한 거를, 이렇게 땅땅한 걸 원하는데도, 아, 이렇게 손님이 벌써 다 가시고, 쳐드시고, 아, 요새 정말 능이 보기 힘들죠? 아, 이제 점점 끝물이 돼가지고, 아주 많이는 집어넣어야 되고, 값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대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말씀이. 능이는 많이 들어가고, 값은 떨어지고. 또 찾아보세요. 저런 바위 틈이나 나무 그루터기 아래나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요런 잡것. 예, 뽕나무 빛이라고도 하고, 저희 동네에선 또 뭐 개안버섯이라고도 하고, 아, 요런 잡버섯 요새 안 따는데, 아, 상태가 이제 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갖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이렇게. 요런 건 벌레도 안 맞고, 아주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따갖고 먹어보도록, 어휴, 하겠습니다. 아까도 꽤 많은 게 있었는데, 꽤 많은 거 안 땄는데, 가방이 오늘 안 탈 것 같아서, 가방이가 오늘 안 탈 것 같아서, 한번 따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따갖고 하다가, 능이 있으면, 다 집어 던지고,